자, 그래, 점프 하는 맵. 그렇지. 출발 스타트. 최대한 멀리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그렇지. 보시면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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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아니, 아니, 안돼. 마음이 너무 아파. 와, GTA5에서도 이렇게까지 찌그러지진 않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스타트. 이번 건 뭐지? 이것도 그냥 박살내는 거겠죠? 스타트. 오케이. 스타트, 스타트. 박치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왼쪽. 오, 이게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레이싱을 하고 있는 거지? 108, 108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그리고 안 돼!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 이거 일단 해볼게요. 다음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끝까지 제가 장난 안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안 치고 리얼하게 스타트. 아니, 다리가 흔들리는데 어떡하지?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은행털이. 그렇지. GTA 유저라면 은행털이 한번 해줘야겠죠. 스타트.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는 GTA5의 경찰이 된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다시 시도? 어디로 가야 되지? 스타트. 아, 설마 저기 앞으로 그냥 뚫고 가야 되나? 제가 나무 사이로 한번 뛰어들어 볼게요. 스타트. 아니! 일단 은행을 찾아야 되는데. 은행, 은행.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오른쪽. 오케이. 이쪽 맞죠? 짜잔. 용의자를 막으세요.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하이요, 반갑습니다. 엄마. 엄마. 하이요. 하이요. 아니, 정확하시네. 와, 진짜. 타이밍이 너무나 감사해요.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엄마. 하이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가서 막아.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이요,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다음에는 자유주행 가보겠습니다. 오프로드 트럭. 아, 이거는 못 참지.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게다가 맵도 딱 두부 배달이에요. 여기서 두부 배달 스타트. 아, 드리프트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핸들이 맘대로 안 돌아가요.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습니다. 아니, 개복치야? 아, ESC 메뉴에서 차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재미 요소는 뭐지? 불. 아니! 잠시만요. 자, 비상등. 큰일 났으니까 비상등은 켜주고요. 자동차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어, 팬텀이지? 배포는 뭐지? 캐논? 캐논 뭐죠? 아니, 이게 왜 있는 거야? 잠시만요. 오! 심지어 발사가 돼요. 근데 한 발만 나가고요. 더 이상은 나가지 않아요. 쌩쌩 한번 달린 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한번 박살내볼게요. 여기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나이스 샷! 보시면은 엔진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 경로는 뭐지? 버스 경로하고서 제가 버스 한번 타볼게요. 오, 뭔가 좀 프레임이 끊기네요. 여기 솔직히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안 되겠죠? 참습니다. 아, 씨. 이게 포르자 호라이즌보다 그래픽이 안 좋은데 어째서 프레임이 끊기는 거야? 어? 한마디로 킬링 게임 하지 힐링 게임 하시는 세팅님? 한마디로 힐링 게임 하시는 세팅님? 아고치님 후원 정보로 감사합니다. 괴졌어. 오케이. 다음엔 여기. 와, 근데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앞쪽에 손상이 있는데 타이어가 살짝 들어간 정도고요. 유리창이 살짝 깨진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아직 차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아직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을 어떻게 나가죠? 와, 진짜 버스기사분들 존경합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안 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휠스핀을 살짝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샷. 경로 따위 무시한다. 그렇죠. 살짝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 아, 이거 좀 심한데? 아, 안 돼! 안 돼! 나의 1억짜리 버스가, 와, 망했네? 여러분들, 근데 사람도 머리가 길으면은 머리를 자르고, 자동차도 머리가 길면은, 머리를 손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달려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떨어져 볼게요. 뭔 소리야? 승객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케이! 와,
승객 여러분들 지금 짐이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맵 갈게요. 다음 맵 라이트 러너. 라이트 러너는 레이싱 게임인 거죠? 세야.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어. 아니 여러분들 갑자기 저 이거 화면이 왜 이래 이거? 어? 아니 나는 게임이 지금 잘 나오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어? 한 판만 해볼게요. 한 판만. 자동차 폐차 스타트. 과연 나이스샷. 그렇지. 안돼. 다음 골을 다 갑시다. 안돼. 그게 안돼. 다음 포로자 갑시다. 아 일단 참고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곧게 뻗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속을 멈추고 운전대를 조용해야 합니다. 아니, 뭔 소리야. 드립터라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드립트 안에. 아 가속을 멈추라고요? 알겠습니다. 스타트. 오버스티어. 오버스티어. 아 나 정말 드립트. 아 나 진짜 이거 운전 조작감이 진짜 심각해요. 이거 좁은 공간에서 차를 어떻게 돌리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트. 여기 들어가서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 나이스 샷. 부스 테스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시 한번 더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굿. 성공적으로 끝. 그렇지. 그나저나 이거 튜토리얼 언제 끝나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 나가고 싶어. 나갈래.